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드민수입니다. 오늘 할 풀이는요, 고3 4월 한국지리 풀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꼼꼼하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진짜 한번 정리해야 될것 중심으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4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복잡하게 뭘 그려가면서 그래프 분석하면서 막 가가 어디니 나가 어디니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요구하는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개념을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목표보다 조금 더 컷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꼼꼼하게 내용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번 4월의 매력, 2020년 이후에 최근 트렌드까지 반영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국 지리의 매력입니다. 최근 내용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하지만 교육과정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식으로 알아둘 수 있는, 상식으로도 이 중요한 개념으로 유도가 가능한 문제들과 몇몇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서 문제를 풀이할게요. 네,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이건 쉬워요. 뭐, 할거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거든요. 바로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이게 계속 등원성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더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가도 그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 그런 거니까. 답은 뭐 계약 시기 빨라지는 거죠. 따뜻해지니까. 다른 건 반대니까 생각을 조금 하면 볼수 있습니다. 2번. 이것도 이 사실 용어가 있습니다. 보전, 재개발, 철거, 재개발 있어요. 수복, 재개발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용어를 몰라도 조금만 이 보존 철거의 개념을 알다라도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보존 재개발은 뭐 어디 북촌 한옥마을, 부산의 마추픽추라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처럼 그 지역을 거의 살리는 개념. 그런 건데 좀 관광 목적으로 텐트 치라고 여럿게 좀 살리는 그런 거죠. 당연히 이건 얘기했죠. 그리고 예고. 여기서 봤을 때 철거 개발에 당연히 철거하는 것보다는 보존이 좀더 활용을 못했겠죠. 그리고 잠시만, 여기 지금 낫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반대죠. 아니오가 돼야 되고요. 철거 재개발은 자본 규모가 보통 크나요? 수목 재개발과 이거 안 내려가시네요. 이게 안 내려. 이게 좀 헷갈린다. 헷갈린다요, 그렇죠? 그렇죠. 수목 재개발도 평균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다 헐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3번. 이것도 아주 고전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조선 전기 후기 비교하는 거고요. 뭐, 탱리시냐, 신정 동국 여기 성남이냐, 지도로 문제가 나오면은 동국 지도냐, 아니면 뭐, 대동여 지도나 이런 식으로 낼수 있는데, 물론 대동여 지도는 단독으로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거의 뭐 국가 정비하기 위해서 초기 만든 것이 거고, 이거는 개인의 실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거리 내용이죠. 아무튼 이거는 신증 동궁 여지 성남이고, 이건 택리지일 겁니다. 여주는 세종에 관한 부분은 뭐 경기도였죠. 일단 조선 후기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는 과거지 조건을 제시한 게 택리지니까 이건 요거를 공부하셔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나보다 실학사상의 영향을 이거는 조선 후기니까 나가게 되죠. 그리고 가는 국가 주도 나는 민간 주도 맞죠? 네, 실학자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게 그 4번인 걸로 개념만 잘 정리했으면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나에 관한 게다 맞는 거네요. 택리시 그리고 이건 또 실학자의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다음 4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개념 문제였습니다. 뭐, 아주 휘황찬란한 뭐 중동 같은 그런 그림이 있지만 물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안 4부는 그야말로 해수욕장 조금 뒤에 있는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는 해수욕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역. 네, 모래 포집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나무 같은 거나 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모래 사이에 막 이렇게 촘촘히 세워둡니다. 그래 가지고 이 특징상 물이 이렇게 쓸고 내려가도요. 이 모래 포집상이 붙어 있는 모래는 잘안 쓸려하는 성격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모래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네. 그리고 자, 이거 해안 당국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지반 용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올라가죠. 아, 당연히 지반의 용기랑 해수면 변동으로 형성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은은 이온보다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이거 공부 안 해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벼운 게더 멀리 갈까요? 아니면 무거운 게더 멀리 갈까요? 어떤 힘에 의해서 말이죠. 당연히 뭐 작은 것들이 조금만 해도 멀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들이 그 파도에 가서 뭐 이제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바다가 이제 그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들을 뒤로 밀면서 발생하잖아요. 근데 해안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작은 입자니까 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조금 더 무거운 사빈들은 그대로 해수욕장에 남아있죠. 이건 리을 반대니까 뭐될수 없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래 포집기란 개념을 한번 정해 주시고요. 그로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교육 과정에 다 있는 내용인 거니까요. 아무튼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아까 말했죠? 그렇죠? 네, 그 기읍디귿이었으니까. 네, 아 이제 기읍디귿이란다. 네, 지금 답을 제가 전부 말할 뻔했네요. 풀이 맞겠지만 답을 이상하게 말할 뻔했습니다. 답은 1번이죠? 네. 아 그다음 5번 가겠습니다. 5번 바로 갑니다. 이 북한 문제 꼭 하나씩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잘 냈습니다. A는 신의주, C는 평양, D는 금강산, B는 낮은 산봉 쪽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A에 가고 싶다고 돼 있고, 맞습니다. 2006년 때뭐 특별 행정구 있습니다. 신의주, 뭐 황금 평양도 있고요. 남북협력으로 만들어진 거는 개성.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지금 표시한 여기에 개성이 있습니다. 임진강을 좀 건너면 있는 곳이고요. 평양이죠? 맞죠? 병 맞고요. 최고봉인 곳은 여기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백두산이 있습니다. 칼데라 호도 맞고 소명도 다 맞는데 위치가 틀렸기 때문에 답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뭐였습니까? 뭐 답을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풀이 맞겠으니까. 이거랑 이거죠. 갑병이 답이고 2번입니다. 그다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금만 개념을 정리했으면은 이것도 개념 정리했으면 틀수 있습니다. 이건 뭐글 필요 없고요. 결국에는요, 지금 여기서 묻는 거는 니은의 상대적 특성입니다. 즉, 집초원보다 산초원이 어떠냐? 흩어져 있는 초원이죠. 좀더그 반동사가 많은 곳 그런 거죠. 특징이 어떻게 되냐 봅시다. 일단 반동사는 그 논농사가 보통 지천에서 많이 되고 산촌이 보통 반농사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논농사에 비해서 조금 더 노동력의 협동이 별로 없죠. 생각보다 그만큼 산농사의 협동이 필요한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낮아요. 그리고 가옥과 경제 결합도 뭐 집이 산발에 있으니까 어디든 경기에서 어디든 집이 가깝죠. 하지만 지풍 같은 경우는 가까운 오는 모르겠는데 먼놈 같은 경우는 집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거 높은 겁니다. 그 다음 가옥과 평균거리가 가깝겠죠? 네, 가옥과 평균거리가 가깝지 않죠? 산촌이니까 흩어져 있잖아요. 네, 집촌은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산촌은 떨어져 있으니까 멀겠죠. 네, 그래서 답은 A였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네, 집촌, 산촌 쪽꼭 정리하십시오.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7번이 어디 있나요? 예, 이거 제가 좋아하는 문제, 지형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평창이죠? 바로 평창인 거 아실 거고요. C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 기역도시, 혁신도시로 알아야 되는데요. 참고로 기역혁신도시는요,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하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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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개는 수도권에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를 꼭 좀, 이거 개념으로 나올 수 있어요. 3월에 나왔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강원도니까 마구잡이로 이것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 발달되어 있고 기업혁신도시인 곳, 바로 원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에 이걸 내놓았다 하면은 충주가 바로 나오셔야 되고요. 전라북도가 나오면은 바로 네, 전주가 나와야 됩니다. 네, 아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네, 마주가 바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CB가 답이 되겠지요. A는 춘천? 참고로 그렇고 D는 삼척입니다. 8번. 네,
이거 좋은 문제예요. 주변에 이 지리적 가까운 곳에 지금 조력, 풍력, 태양광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답만 드리자면 이거는 조력이고요. 이거는 태양광이고 다 알죠? 그리고 바람이니까 다 풍력이겠죠. 바로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발전 유리하다. 즉 뭡니까? 조력이 유리하다. 조력은 조수간만에 잘 이용하잖아요. 밀물, 썰물로.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에서는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틀렸죠. 다. 풍력이 일조 시수랑 관련 없죠? 거의 없죠? 일조 시수는 해가 많이 비치는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3번. 이셋 중에 가장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뭘까요? 풍력, 태양광. 근데 태양광이 좀더 크겠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발전소, 어떻습니까? 조력. 이거는 기상과 거의 뭐 관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마다 벌어지잖아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일마다 이 밀물, 썬물이 들어오죠? 틀렸습니다. 4번. 이셋 중에 가장 소음이 큰건 풍력입니다. 풍력도 그렇게 막 화력만큼 큰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셋 중에서는 커요. 그래서 이거는 뭐, 틀렸죠. 오히려 다보다니까요. 5번. 다는 가보다 생산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잠시만요. 예. 제가 지금 말은 똑바로 했는데, 3번이 답이긴 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네. 그러니까, 답이 헷갈린 게 아니라, 풀이는 제가 잘했는데, 정작 적게 받는다 못 봤습니다. 네, 적게 받는 게 맞죠? 네, 가보다. 아무튼 소음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반대가 돼야 되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거 맞죠? 아니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주기적으로 제일 이루어지는 거는 가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은 3번, 9번.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첫 쪽팔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골머리 하는 관문이겠지만, 다행히도 쉽습니다. 네, 왜 쉽냐? 가장 특징적인 거 보면 돼요. 특징적인 거. 제조업이 가장 특징적이네. 지금 보면, 뭐, 충남, 뭐, 세종,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가장 제조업이 큰 거는 충남이겠죠. 뭐 아산, 천안, 당진이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다는, 네, 충남일 겁니다. 그리고, 공공행정 뭐 있습니까? 세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가, 뭐, 세종 나온다. 그리고, 전문과학기술, 대전이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도 있고요. 대덕연구단지도 있고요. 답은 뭐, 바로 3번입니다. 네,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건데, 3점을 줬네요. 그래프라 가지고. 그다음 10번. 10번입니다. 좀더 빨리빨리 해보면서 해볼게요. 중요한 것만. 후비행기 빙기 묻는 건데, 결국에는 빙기대를 묻는 거죠. 빙기대 답이 뭐였습니까? 해로도 높고 물리작용이 우세한 정도 온도가 낮으니까 답은 뭐 바로 5번인가 알수 있어요. 그렇게 막그 많이 풀 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 후비행기 빙기만 잘 정리하면 되시고요. 11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안동. 이거 순천인 거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B가 안동이고 C가 순천이죠? 이거는 무주 쪽입니다. 이건 부산이고요. 참고로 이 전라북도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 서쪽으로 동에서 서로 가는 이세 개. 여기랑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데요. 제일 둘다셋다 중요합니다. 여기는 광양이고요. 여기는 순천이고 이거는 보성입니다. 셋다 언급이 많이 되니까 꼭 공부하십시오. 보순보네. 네, 보순보. 앞뒤 좌우 대칭 안 되죠? 보순보.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광순보네요. 네, 광순보. 네, 광순보로 공부하십시오. 자, 그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신생대의 대본은 중생대 거죠. 다음. 네, 용암 대신은 이 맞습니다. 열화분출 요즘에도 사용이 잘 되고 있는 용어네요. 네, 이거 주상절리 딱 설명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현무암, 마그마 관입된 거는 화강암, 현무암은 뿜어서 올라오는 대기와 만나가지고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그거 관련된 답일 겁니다. 답은 잘 찾아보시고요. 저는 풀었습니다. 13번. 이게 좀 가장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냐면은 이게 무조건 고위도면은 온도가 무조건 낮다라는 고정관념을 깰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일단은 그 제일 특이한 것부터 같이 보면 됩니다. 일단 다오지가 아닌 데가 동해안이 대구죠. 바로 가는 대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겨울 때 강수량 많은 곳은 네, 여기나 여기겠죠. 동해안이나 여기. 왜냐면 여기도 북서계 적풍 때문에 그 소백산맥에서 사면에 많이 부니까. 근데 이거 두개 구분하는 방법. 동해안은 따뜻하잖아요. 겨울 때 체감 평균 기온 높잖아요. 꽤. 근데 여기 산간지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보다 기온이 낮아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위 도시만은 여기 산간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다가 이겁니다. 네, 다가 이거예요. 그리고 라가 네, 이겁니다. 라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름 강수량 적중률이 많은 네, 라가 인천이죠. 풀어보겠습니다. 대구는 여기 뭐 장수지겠죠? 여기 해발고도가 낮겠죠. 그리고 나는 아까 인천이었어. 인천은 다보다 인천이죠? 예, 인천은 다가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죠? 자, 그렇죠. 나는 지금 다보다 고위도에 있죠. 그렇죠? 3번. 지금 보면은 이게 장수니까 장수는 여기보다 무상 기간이 서리가 안 내리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더 온도가 낮으니까요. 짧죠. 무상 기간이라는 건 서리가 안 내리는 거니까요. 라 동해안에 있는 이쪽 강원도 쪽에 있는 거는 인천보다 연결차가 크다. 작겠죠. 동해안에 있으니까. 5번. 둘다 산간에 있죠. 산간이라기보다 내륙에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요즘 트렌드를 낸게 이겁니다. 하지만 2015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거는 핵심은 결국에는 이 세계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비대면을 하는 건 당연히 무점포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백화점보다 편의점이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면해야 되는 백화점 이런 것들이 좀 물론 좀더 이제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백화점은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감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답만 하긴 할게요. 일단은 기후 뭐좀 당연한 조합이죠. 그리고 자, 이건 아니고요. 디귿 다는 많지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장 사업 재수가 적죠. 그렇게 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뭐 요즘 시기니까 옛날이라서 요즘 시기를 묻는 거니까 네, 노년 인구 증가율 높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이거는 주간 인구 지수란 개념을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을 몰라도 높으면은 주간 인구가 많고 낮으면 주간 인구가 낮겠죠. 그렇겠죠. 높으면은 주간 인구가 많은 거고 실제로 낮으면 주간 인구가 낮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동화거래를 많이 한 곳이 보통 주변 지역, 주거지역이고요. 주간인구가 높은 곳은 업무를 하는 종로나 그런데, 서울로 치면은 그런 곳이겠죠. 아무튼 나를 묻는 거니까 일단 인구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도심이 더 많겠죠. 그 다음 아파트 비율이 높겠고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습니까? 나? 그 다음 출근 시간대 유출인구가 많다. 일단 여러분들 내용을 좀 고칠게요. 지금 나지역군이잖아요, 그렇죠?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걸 내용을 시정할게요, 여러분들. 높습니다. 높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높다는 걸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맞고요. 입자 산업 아니죠. 그다음 출근 시간대 유출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인 걸로 바로 알수 있겠습니다. 17번. 네, 66번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17번인데요. 그다음 이거는 뭐 이것도 바로 그냥 바로 확인할게요. 이게 선상지가 개념이 좀 나왔는데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선상지 사전 어제나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좀 정리 잘 하십시오. 자 그다음 이건 가미공격체이니까 네, 상류 1호 한남고 옛날에 강바닥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견되고 디귿은 역시작용을 받은 게 맞죠. 그리고 산상지는 잠시 얘기드리면 극경사회도 산지에서 갑자기 완만한 평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데리고 오던 물이 퍼지면서 흙도 퍼지면서 같이 넓은 땅이 생기는 거 그게 산상지인데요. 하구에서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건 산상지죠. 이건 4번 산상지이고 용천 분포하는 거 그렇죠.
물이랑 모래랑 같이 떨어지니까 모래 밑에 물이 있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옹천인데 그 성질을 좀더 공부하시면 이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8번 가겠습니다. 이건 패스할게요. 이건 어차피 비교해 볼수 있는 거니까 19번 갈게요. 이것도 뭐 계절별 기후니까요. 한여름이라는 게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장마를 떠난 장마 이후 때의 한여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꽃샘추위 돼 있는데 이건 봄이겠죠? 열대저기압 피해가 자주 발생 안 하죠. 이거는 뭐 태풍 얘기인가요? 나는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맞죠. 그리고 가는 바보다 산불 발생 피도 높죠. 이게 또 여름이긴 하지만은 습도가 높으니까 산불 잘 발생 안 합니다. 리얼은 대류성 강수가 잘 발생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소나기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소나기 발생합니까? 여름에 비해서 거의 별 발생하지 않죠. 20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것도 좀 어렵지만은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섬유 이건 지금 그 순위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종사자 절대수의 산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섬유산업이 1등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동차나 그런 게 1등인데, 2, 3등이 섬유예요. 근데, 종사자 수기 때문에 대구랑 부산이 많이 섞였습니다. 아무튼, 대구 부산이고요. 아무튼, 섬유고,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미랑, 그 아산이랑 화성인데, 여기는 아마 그걸 겁니다. 전자 부품 컴퓨터 이런 거, 제조업일 거고.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부산이고, 아니, 울산이고, 나주고, 뭐, 또 거제기 때문에 조선 이런 거겠죠. 운송수단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볼게요. 섬유는 조립형 제조업이 아니죠. 나는 네 제조업인데 적합지는요 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운송 그 중간에 그 수단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그 옮겨지는 것들이 원료가 왔다가 제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돼야 되죠. 그다음 섬유는 여기 제조업보다 매출액 대비 용 개발 안 높죠? 제조업이 훨씬 높습니다. 제조업은 조선 이런 거 운송보다 무게가 무겁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운송수단 특히 그 조선 이게 섬유보다 공파 시기가 늦죠? 보통 섬유는 60년대 주도 있고요. 이건 7, 80년대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주미스의 한국 지리 인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의고사에서도 뵐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항상 개념 정리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응용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지만은 개념이 확실히 돈독해진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준비했었습니다. 아디오스.